야심한 저녁 우정부 왔습니다. 1번 인덱터가 안 빠져가지고요. 제가 갖고 있는 공구는 총 집합을 했습니다. 유압으로 해서 잡고는 안 되는데. 한번 잘 보실래요? 괜찮아요. 올라오고 있는 거. 어? 다시 한번 내볼까요? 맞아요. 센터가 안 맞는 거 아니야 혹시? 맞아요. 흔들이를 막 흔들었는데도 안 흔들어져가지고요. 유압 설치했습니다. 뚝뚝뚝뚝 세 번 소리 났고 이제 올라올 거예요. 자꾸 만지는 거예요. 터치가 아니라. 됐습니다. 네. 와, 오일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빼긴 뺐는데 허옇고. 와, 유압 장비를 뺐습니다. 25만원 떡 사 먹었습니다. 썸네일에 25만원 떡 사 먹었다고 썼는데요. 뭐 차지분을 뭐 조롱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서 혹시나 자동세차 하실 때 이런 경우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는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QM5 차량입니다. 어제 세차하다가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여갖고 와이퍼 모다가 안 움직인다고 오셨거든요. 모다를 키니까 여기서는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이쪽으로 동력을 전달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QM5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다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링케이지까지 같이 나옵니다. 세차를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25만원을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었는데요. 오늘 비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예약 잡았던 걸 조금 미루고 이분부터 먼저 해드리려고 하고 아침에 입고를 하셨거든요. 점검 결과 모다 나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시간이 없대요. 그럼도 다시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비하는 사람은 이거 교환하고 점검하고 비용을 받는 거지 만약에 이걸로 또 부착을 하면은 공임을 두 번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어차피 예약한 걸 좀 미루고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차를 수리하거나 점검받거나 하실 때는 고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입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니까 자기가 좀 시간을 저기 한다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주셨어요. 한 시간 정도 주셨고 부품 가게에도 제가 부탁을 해서 부품이 좀 오기로 했거든요. 세차하실 때 오토에 놓고 절대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입구에, 자동세차장 입구에 써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25만원을. 오토 기능은 요 사이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걸 감지해서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많이 쏟아지면은 빨리 움직이고 조금 물방울이 미치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세차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동 세차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토를 오프로 꼭 꺼주고 세차해 주세요. 와이퍼 브러쉬 모터 이렇게 어셈블이 나옵니다. 조립하겠습니다. 와이퍼 신품 교체 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브러쉬 조립하실 때 이쪽에 흰 마크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이쪽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 맞추는 겁니다. 100밀러 접었고요. 또 파워 오프 한 다음에 이제 세차 시작합니다. 안내문트 나오네요. 세차 중에는 브레이크 NO, 모든 기기 조작 NO. 네, 지하 중립이요. 네. QM5 차량입니다. 앞에 허브베어링이 나가서 허브베어링 교환하려고 하는데요. 안 빠져요. ABS 센서가 100% 흔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이 커버를 빼고서 탈거를 했습니다.
조립할 때도 요거 빼고서 지금 조립을 했고요. 요 캡만 이렇게 씌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요 캡 때문에 뺄 때 걸려서 에베 센서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에베 센서가 안 빠지면은 지금처럼 요 커버 빼고서 탈거하고 빼고서 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에베 센서 교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니까 스타트 모드를 많이 쳤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 번에 기회는 주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툭툭툭 튄 좌우 있습니다. 그래도 안 걸려서 견인해서 오셨거든요. 원인은 딴 데 있었어요. 시동이 안 걸리면 제일 처음에 스캔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캔도 안 해보고 그냥 안 걸린다고 계속 그냥 세르모다 막 치우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옛날처럼 하지 마시고 스캔하고 물려보니까는 브레이크 신호 이상 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브레이크 밟아서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하나 둘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스위치가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A, B 하고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브레이크 스위치가 두 개 들어갑니다. 그럼 두 개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그 교환하려고 그러면 옆에 커버도 뜯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두 개 그냥 교환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캐너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브레이크 신호 A 있어 A를 놓은 다음에 시동 걸어서 브레이크 밟아서 온오프 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체크 빼주시고 돌리면 빠지거든요. 조립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이 간극을 봐주시면 돼요. 이 간극 브레이크를 밟았다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아예 먹통이었어요. 밟아도 지금처럼 이렇게 누름 신호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제 교환하고 누름 신호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변속도 안 됐대요. 그러면 변속도 안 되고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고 했었으면 무조건 브레이크 스위치잖아요, 그죠? 그때는 브레이크 스위치 점검해서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상해서 브레이크 신호 이상 떴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한 개인데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두 개 그냥 같이 교환해 주세요. 하남 시청역 가기 전에 SK 주유소 있거든요. 맞은편에 다빈치 안경이 있습니다. 뒤쪽에 주차장 있으니까는요 주차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저희 260개 매장이 있고요. 여기서 네. IS 가능하시고 하시는 금액 1.5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아, 포인트까지요? 예, 포인트가 네, 적립이죠. 이럴 때 휴즈 같은 거라든가 작은 것이 네, 안 보여가지고요. 네, 안경은 처음 써봐요. 거기도 한 번도 써보신 적 없어요? 네, 네, 네. 아, 시력 검사. 예, 예, 기계 찍어보고 이제 세밀하게 검사도 들어갈 겁니다. 아, 네. 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예. 오른 눈 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오른 눈이 왼 눈이 있는 거 똑같습니다. 네, 네. 아, 눈도 똑같이. 예, 예. 눈도 누구한테나 우선시 사용하는 눈이. 누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가까이 볼 때 필요하신 안경만 예. 가까이 볼 때만 잠깐 쓰세요. 예, 잠깐. 저는 어차피 일할 때 쓰는 거니까. 예. 좀 이따 출장 갈 건데 이제 써보면 금방 알겠네요. 예. 예. 처음 쓰시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네. 예. 한 20분 정도 걸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혹시나 만약에 써보고 예. 더 필요하면 그냥 전화만 하면 같은 거로 그냥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예, 비슷하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한 1년 지나고 하시면 검사도 해 보셔야 되니까 네, 네. 확인 한번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저희 샵에 10년 동안 오신 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고객이 돼서 이 가게에 왔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요. 좀 친절하게 잘 해주셨고요. 경기도 하남시 SK 주유소 맞은편이니까요.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뭐 골라서 쓰는 줄 알았는데 정밀 기계 갖고 다 정밀하게 검사해가지고 지금 한 15분 정도 후에는 안경이 나올 거고요. 아, 이런 검사 다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이라. 안경 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노안이 오거나 그러신 분들 그냥 뭐 아무 안경 쓰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측정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비용도 지금 저렴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경도 가격대별로 있고 여기가 조금 고급인데요. 작업용이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볼 때 만 원짜리 했고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이쪽으로 해서 3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오셔가지고 안경 하나씩 맞추십시오. 네. 직원분도 친절하시고 휴게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커피 한잔 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커피 한잔 먹고서 찾아서 또 지금 또 출장권이 있어요. 또 출장하러 가서 한번 안경 써보고 한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쓰시다 보면 여면이 바닥에 데이거나 네. 옷에 쓸리거나 네. 하면 키스가 빨리 가거든요. 네네. 여면은 항상 조심하시고. 네네. 그리고 네. 안경을 저 처음 쓰는데요. 네. 이게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 승인을 네.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면 됩니다. 아, 검사해 검사해 보시고 네. 이상 있으면 바꾸시고 네. 잘 쓰셨으면 도수 같으면 좀 더 쓰셔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 네. 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나홀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